아,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내시고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공유 많이 해 주셔서 저희 구독자가 더 늘어날수록 저희가 더 좋은 종목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진짜 아니 다 같이 또 수익 내면 좋은 거니까요. 네, 주변에 홍보 여러분들이 저희를 또 대신해서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또기님께서는 카카오, 네이버 이를 우째요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데 저희 오늘 안 그래도 여러분들 그쪽 답답하실 것 같아서 카카오, 네이버도 좀 짚어볼 겁니다. 일단 네이버부터 얘기를 할 텐데 주가가 바닥입니다. 이렇게 힘들어서 어째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주가가 바닥이다 보니까 임원들은 자사주를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실적도 안 좋게 나왔고요. 네. 지금 이제 보면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네.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 뭐 계속 하락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 성장 비전 같은 게더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1분기 영업 수익이 1조 8,452억, 그23% 증가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018억, 그래서 4.5% 증가했는데 이게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하회한 걸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이커머스 쪽의 매출이 증가했는데 핀테크라든지 컨텐츠 이런 쪽 매출이 예상치보다 전부 안 좋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2분기가 이제 1분기와 비교해 보면 광고 쪽에서는 성수기다. 그래서 광고 수입 면에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증권사 쪽에서 목표 주가는 이제 50만 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일단 네이버를 보면 제가 이제 3중 바닥이다 그랬는데 그 지난번에도 3중 바닥이라 할때 어떤 분이 그 댓글을 그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3중 바닥이라도 지금 살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3중 바닥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통 그러냐면 그 차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차트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과거에 3중 바닥은 눈 감고 산다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3중 바닥이라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3중 바닥에서 깨고 내려갈 확률은 적은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갈 확률은 낮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갑자기 뭐 퀀텀 점프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천천히 올라가고 다지고 가야 된다는 뜻이지, 여기서 사면 무조건 강하게 올라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서 제가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나 이 3중 바닥 쪽을 보면 주가가 지금 29만 7천 원이 지금 일봉상 최저가예요. 예, 그러면 지금 29만 7천 원, 30만 원 이때에서 지금도 종가가 지금 30만 9,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29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지금 바닥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튀어 오를 만한 모멘텀은 없지만 이 바닥을 다지고 갈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망이 1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았지만 2분기부터 새로운 모멘텀에 마련이 될 거라는 거고 CEO가 교체되면서 이제 비전 발표를 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역시 지금 보면 문제는 뭐냐면 수급이에요, 수급. 예,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특히 네이버는 그동안 카카오와 달리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어요. 근데 기관들이 매도를 했었고 그래서 그동안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락폭이 컸었는데 최근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근데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일봉에서 보면 3중 바닥이긴 한데 지금 제가 그래서 3중 바닥이라고 주봉으로 보면 하나, 둘, 셋, 3중 바닥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3중 바닥이라고 지금 사서 팍팍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분기 실적까지 뭐다 발표가 되고 이제 그러면 제가 보면 4, 5, 6이 2분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5월 중순쯤 정도에 저가 매수 들어가 보면은 저는 2분기 실적 나오면 35만 원대 정도로 한번 저점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증권사 목표치는 50만 원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정말 아니다. 하세월이고요. 무리다. 한참 예, 걸린다. 그럼요. 그건 50만 원이면 지금 46만 5천 원 주본 고점을 돌파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35만 원대 정도가 2분기 실적 나오고 볼 거고 그다음에
정말 이게 새로운 플랫폼으로 돌아서면서 새로운 실적 성장의 모멘텀이 마련된다 그러면 38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 그 정도, 38만 원까지는. 근데 그 위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인숙님처럼 네이버, 카카오 다 물려 있다고 이렇게 네. 두 종목을 같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지금 도망찬님께서도 계속 물적 분할하고 악덕 기업 같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네. 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항상 또 매일 쓰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런 회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삼성전자만큼이나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카카오도 다시 체크해 볼게요. 아 그리고 최근에 어떤 경제 채널에서 이제 구독자들 채팅에서 이제 여론 조사를 하는데 네이버 카카오 중에 어떤 게 더 좋냐라는 거에 제가 봤을 때까지는 네이버가 더 이기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그 동안에 그 투자자들이나 고객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그렇죠. 예, 그 동안 뭐 그 먹튀하는 거 있었잖아요. 카카오페이 뭐 처음에 그 상장되고 나서 임원진들 먹튀하고 그 다음에 또 골목상권 침해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나왔을 때 즉각 대응을 못했고요. 주주보호 정책이나 또는 배당이나 이런 쪽에서 제가 보기엔 그동안 미움을 많이 받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카카오 반등의 모멘텀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이런 쪽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저는 거기서 찾아야 된다고 봐요. 특히 뭐 SM 인수한다 그랬다가 또 구체적으로 결론이 안 났고요. 맞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웹툰 시장 진출한다는 또 얘기도 나오고요. 맞아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그러니까 M&A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실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투자로 또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카카오의 경우는 차트를 보면 역시 카카오는 그래도 네이버와 다르게 3중 바닥은 아닙니다. 바닥 치고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9만 원대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9만 원 정도가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돼요. 이건 깨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최근에 차트 모양.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10만 원을 돌파할 만한 모멘텀은 없다. 그러면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 또는 9만 7천 원 사이에서 좀 더 횡보를 할 거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9만 원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카카오도 M&A 통해서 한다든지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구획 정리가 좀 되고 나면 저는 12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 이후에 추가 상승 모멘텀 여부는 향후 실적이라든지 또는 사업 비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확인을 감안하면서 해야 된다. 예,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1,000명을 돌파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접자 오늘도 1,000명 넘었는데 시작한 지 20분 정도 만에 이제 1,000명을 돌파했어요. 안정수님께서 매일 공략주 주시니까 조금씩 익절하면서 욕심 안 부리고 매도 그렇게 하니까 한 달 동안 150만 원 수익 되셨다고. 이게 주부로서 엄청난 수익이신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일하시고 월급이 이 정도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죠. 대표님 시키는 대로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쏠쏠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이런 얘기 오이시네요. 여러분 많이 해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그래서 오늘 혹시 저희 방송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구독 누르시고 아침 8시부터 개장 후까지 개장 때 그 초반에 흔들리는 여러분의 멘탈을 저희가 딱 잡아드릴 테니까요. 매일 아침마다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